승희쌤의 영상 수업 프리미어에서 재빠르게 모션이 일어나는데 트랙매트 마스크와 함께 응용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결과물은요. 첫 번째 시퀀스는 자, 이런 모습으로요. 글자가 있고 이렇게 모션이 주어지면서 글자 안에서는 다른 모션이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퀀스는 빠르게 모션이 주어지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글자 바깥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둘러져 있고 그게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그 아래는 또 다른 영상이 보여지는 이런 트랙매트를 활용한 빠른 프로모 영상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볼게요. 화일명을 줬고요. 작업하길 원하는 저처럼 어떻게 탁 실수를 해서 화면이 레이아웃이 틀어지게 됐을 땐 윈도우, 워크스페이스, 작업공간, 에디팅 화면이다 라고 하면 얘를 리셋 투 세이브드 레이아웃 그러면 저장된 레이아웃을 다시 불러줍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소스를 임포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프로젝트를 여러 개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프로젝트가 닫혀질 수 있어요. 이럴 땐 닫혀진 프로젝트 창을 열어봅니다. 윈도우 메뉴에 프로젝트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 자, 소스 임포트 할게요. 소스를 저는 사진을 일단 한 10장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장으로 시퀀스를 구성하고요. 자, 여기에서 시퀀스는 옆에 빈 공간으로 탁 타임라인 패널로 던지시거나 아니면 여기 뉴 아이템 아이콘으로 소스를 드래그해서 배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프레임 상관으로 모션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상 선택하고요. Shift 화살표 오른쪽 오프레임 뒤에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포지션의 스위치 화살표 왼쪽 버튼을 Shift 키를 눌러서 화살표 왼쪽을 누르면 5프레임 앞으로 자 5프레임 뒤로 5프레임 앞으로는 Shift 키를 누르고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왼쪽 버튼 활용할 수 있고요. 자 시작 위치입니다. 맨 앞에 왔을 땐 Y값을 아예 위로 보냅니다. 저는 1920x1080 Full HD 해상도였습니다. 그래서 Y값이 현재 540이에요. 얘를 통째로 위로 보내려면 자 화면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면 여기에 Y값이 540이거든요. 요거를 이만치 통째로 위로 보내려면 여기에 배꼽의 Y값은 마이너스 540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540이라고 넣어주면 위로 올라갔어요. 자 현재 모습을 한번 모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쿵 떨어지는 이런 모습인데 이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지만 속도를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 마우스 오른쪽 버튼 Temporal Interpolation is in 앞에를 빠르게 라고 하고자 해요. 이 값을 그냥 써도 나쁘진 않지만 얘를 동그라미를 왼쪽으로 슉 보내서 아주 빠르게 쿵 떨어지는 느낌으로 빠르다가 아래서는 느려지는 이런 느낌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자, 요거를 그냥 요 모습도 나쁘진 않지만 모션을 한번 좀 블러 모션을 주려고 합니다. 자, 이펙트 패널에 갔을 때 패스트 블러를 줘볼게요. 패스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자, 비디오 이펙트 옵솔레이트 패스트 블러를 드래그해서 영상에 적용하고요. 자, 영상은 등장하는 시점에서는 패스트 블러가 블러리스가 0이 되고요. 시작의 위치에 갔을 때는 블러를 한 100 정도 줄 거고요. 블러의 값은 자 여기 이렇게 보니까 블러가 이렇게 수평 수직이 다 블러가 주어져 있거든요. 얘를 버티컬 수직만 주겠습니다. 위아래로 쓱 된 걸 살펴볼 수 있죠. 이때 경계를 이렇게 불분명하게 냅두려면은 그냥 냅두는데 이 부분을 넣어주게 되면 엣지 픽셀 피셀의 끝부분까지 예쁘게 반복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한번 배치를 해보려고 해요. 5프레임마다 반복합니다. 그래서 현재 Shift 화살표 오른쪽 버튼 타임라인 패널에서 합니다. 자, 요 상태에서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
자, 복사한 거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서 대체 Shift 화살표 오른쪽 버튼 소스를 Alt키를 눌러서 복사 복사한 걸 사진으로 Alt키를 눌러 대체 Shift 화살표 오른쪽 사진 Alt키 눌러 복사 복사한 걸 원본 소스를 Alt키로 눌러서 대체.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요. 주어진 이펙트의 모션은 그대로 쓰여지는데 사진만, 원본 소스만 대체가 되니까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소스를 Alt키로 눌러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복사. 프로젝트 패널에서 사진으로 대체. 타임라인 패널에서 복사. 프로젝트 패널에서 사진으로 대체. 자, 이 작업을 우리가 사진을 10장을 가져왔으니까 10개의 트랙, 10번 트랙까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Alt키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소스를 Alt키로 눌러서 대체. 아, 트랙은요, 여기 트랙이 있을 위치를 그냥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서 소스가 배치가 되면 자동으로 트랙은 생성됩니다. 자, 마지막 사진이네요. Alt키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사진을 Alt키로 눌러서 대체. 자, 여기까지만 한번 했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게 쿵쿵쿵쿵쿵 떨어지는 이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뭐 빠르기를 원하는 장면에서 사용할 때 별 무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트랙 매트 형태로 마스크를 씌우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스 전체를 네스트로 묶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네스트 오케이 하고 묶었고요. 자, 이제 한 10프레임 뒤로 네스트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얘를 Alt키를 눌러서 위로 복사 그리고 글씨를 쓸게요. 타이틀로 쓰고 싶은 글씨를 씁니다. 자, 글자는 볼드한 글꼴로 좀 크게 이렇게 써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글자를 썼고요. 뭐 글꼴은 여러분이 좀 자주 사용하는 글꼴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나눔 고딕을 볼드하게 사용을 했는데 뭐 좀 이렇게 티몬 몬소리체 뭐 이런 글꼴도 한번 재밌을 것 같으네요. 티몬 몬소리체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글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네스트로 묶어준 가운데 있는 영상이 이 글자에만 나타나라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이펙트 패널에서 트랙이라고 검색해 볼까요? 그러면 트랙 매트 키라고 하는 이펙트 있습니다. 트랙 매트 키를 여기 가운데 넣어줬어요. 그리고 트랙 매트 키 이펙트 컨트롤 패널에서 매트는 비디오 3 트랙의 완성입니다. 자,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글자에만 모션이 슉슉슉 하고 시간차를 두면서 마스크가 씌워지면서 글자가 다른 영상이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하나 더 응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방금 만든 시퀀스를 두플리케이트, 복사를 해서 다른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프로젝트 패널입니다. 두플리케이트, 복사를 하고요. 이름을 얘는 2번 소스, 2번 시퀀스. 더블 클릭해서 2번 시퀀스를 열었습니다. 여기서는요, 네스트. 방금 트랙 매트 준 요 소스에 이펙트 중에 크롭을 주겠습니다. 자, 크롭을 가져다가 자, 크롭을 쿡 눌러주게 되면 크롭되는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때 잠깐 눈을 꺼서 글자하고 어우러지게 한번 봐볼까요? 아, 그 얘를 눈을 껐더니만 형태가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크롭이 되는 모습을 뭐 같은 비율로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직접 퍼센테이지를 같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트랙 매트 키에서 글자에 나타난다면 아까랑 똑같은 결과죠. 리버스를 주겠습니다. 크롭으로 잘린 영역이 글자를 구멍 뚫고 나타나라. 자, 요 모습이 됐네요. 자, 완성된 모습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쓱 하고 다른 영상이 중간중간 여기는 이렇게 세 개가 있겠죠. 기본 영상 그리고 글자의 바깥쪽으로 크롭되어 있는 영상 그리고 글자가 구멍이 뚫려서 다음이 나타날 영상. 자, 이렇게 해서 빠른 모션과 더불어서
글자에 마스크를 씌우는 이런 패스트 프로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